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젠 누구와도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됐다.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인물인 것 같아요, 보미는. 불편할 수도 있고, 괴상하기도 하고, 이해도 가고, 연민을 느낄 수 있고. 난 마스크걸이다. 작품을 보자마자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변화무쌍한 작품이다. 에피소드마다 이제 주인공이 바뀌는 구조인데 주인공이 겪는 사건에 따라서 장르적인 스타일이나 톤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게 시작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방식이었고, 여전히 나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좋다. 화자가 바뀌는 쪽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그 인물에게 빨리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나레이션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이야기를 다룰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이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질하고 좀 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이 인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는가, 서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했어요. 세 명의 배우가 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기존의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 못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했던 선택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들이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생각을 좀 했었고, 너가 마스크걸이야? 이한별 배우는 모미가 벌어나온 느낌? 한별 배우가 연기한 모미는 컴플렉스 때문에 최악이에요, 최악! 마스크를 쓰고 밤에 BJ 활동을 하는 역할. 사연이요! 고청기 땡큐! 나나 배우는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미의 느낌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죽였어. 나나 배우가 연기한 모미는 강인의 집으로 들어있는 캐릭터고, 교도소로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색채를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악도 굉장히 미니멀한 음악으로 컨셉을 잡았고, 고현정 배우는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영광이었던. 언니는 제 영웅이에요. 1억 3인의 컨셉을 과연 해주실까 굉장히 선뜻 이 제안을 받아주셨었고, 오히려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고현정 배우가 연기한 모미는 강렬한 사건들을 겪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초월한 캐릭터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상처를 안고 있고 소외되고 정형화되지 않은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인물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됐어요. 주호남의 그 억눌린 고독한 느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바친 캐릭터인데, 사랑해요, 호미 씨. 좀 상쇄시킬 배우가 좀 필요했어요. 안지홍이라는 배우가 먼저 떠올랐고, 안 해준다라고 했으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그놈은 잊어버려요. 김경자 캐릭터는 전무후무한 캐릭터 같다. 염혜란 배우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은 사실을 깨닫고 죽인 사람을 쫓는 과정에서의 김경자는 굉장히 건조하고 무엇이든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김경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있는 곳이 어디든지 모든 인물들이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물들이고,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딱 지어지기보다는 경계선에 다 있는, 이러면 어떡해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대로 할 때 시청자들이 재밌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기존 배우들의 색다른 변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또 새로운 배우들의 어떤 신선함. 이제 예전에 김모미는 죽었어요. 오케이요. 이 배우들의 앙상블이 가장 즐겨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의 틀로 규정해서 보기보다는 열어두고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은 작품이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